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글로벌 마켓 시황 또 살펴주실 우리 미래세대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아, 중국이 장난이 아니군요. 아, 요새 뭐 사실 우리 시장도 장난 아니죠.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코스닥 999. 뭐 조금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 진짜 코스닥이 이 정도면 사실 정말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천스닥의 시대를 가야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당연히 완전히 이제 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상하게 저의 그 일부 뭐 주식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또 못 갔는데 그게 제가 자꾸 이렇게 많이 간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일단 기분 그, 느낌. 그게 눈에 들어오죠. 일단 제일 많이 오늘 많이 오른 애들이 자꾸 눈에 그렇죠? 들어오고 에이. 그게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마음을 좀 버리는 좀 방법 없습니까? 조금 또 일부 좀 중국 시장으로 좀 오시면 약간 또 치유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중국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항상 뭐 겁나기는 살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원래 그렇습니다. 강세장이 뭐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럴까요? 네. 또, 네. 또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언제든지 또 각오는 하셔야 되는 부분들 에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유, 하여튼 뭐 어쨌든 다른 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괜찮은 날이었다고 하신다면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시장부터 일단 한번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마감부터 보면요. 아, 요새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슈가 중국이요? 넘쳐서 막 어질어질합니다. 요새 그래서 정리하면서도 어질어질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상당히 네. 좀 의미 있는 뉴스가 있어서 준비를 한 게 있었거든요. 네. 중국이 좀 뭔가 굉장히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화웨이 틱톡의 제재랑 구글 페이스북의 중국 진출을 막겨나자라는 그런 좀 발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정부 발표는 아니고 이제 네. 관변의 그런 그 싱크탱크 내용이긴 한데. 근데 요거 내용은 이제 혹시라도 오늘은 이슈가 너무 많아서 내 네.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중국은 요새 이래요. 그냥 뭐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 아니라 네. 홍콩은 오늘도 핫핫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홍콩은 오늘도 핫. 예, 네, 요새 아, 홍콩이 계속, 특히 뜨거웠군요. 네, 요새 홍콩행으로 가는 남아자금 본토에서 내려간 자금이 굉장히 네. 뜨거운데요. 지수 딱 먼저 등락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0.48% 올랐고요. 심천 성분 지수 0.52% 올랐습니다. 창업한 지수는 0.09% 내렸고요. 네. 그래서 과창 50 지수는 0.83%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데? 네, 본토는 조금 뭐 미적지근하죠. 근데 네. 홍콩 항셍 지수가 2.41% 올랐고요. 와우. 요새 가장 뜨거운 홍생 그 항셍 테크 지수는 네. 4.51%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네, 지수가 요새 뭐 계속 뭐 2% 올랐다, 3% 올랐다, 4% 올랐다. 야, 그러면 개별 네. 기업들은 막 10%는 뭐 그냥 흔하게 보겠군요. 텐센트가 오늘 10% 넘게 올랐어요. 그 큰 주식이? 그 큰 주식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되는 주식이 10% 넘게 올랐는데요. 아, 나 텐센트 살려고 그랬네. 텐센트가 10% 넘게 오른 적이 있었나? 아까도 지금 저희 지금 대기하고 계신 중국 담당 한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1년에 한 11% 오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루에. 네, 10% 넘게 당연히 이렇게 큰 주식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홍콩이 이제 그렇게 그 강했는데 보면요. 그 오늘도 남하 자금이라고 하죠. 본토에서 네네. 홍콩 시장으로 내려가는 자금이 192억 홍콩 달러. 이게 보통 뭐 이제 100억 홍콩 달러면 한 1조 7천억이니까 한 3조가 아. 넘는 우리나라 돈 금액이 또 내려갔고요. 네. 그 후성강통으로 이제 그 본토에 들어간 외국인 자금도 한 19억 위안 있긴 네. 하지만 요새는 항상 남아 자금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텐센트가 10.93% 올랐고요. 네. 또 강구통의 또 대표 종목인 이제 메이투안 딤핑 또한 5.16% 그리고 우리 항상 그 좀 논란이 됐던 종목 SMIC도 네. 10.09%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SMIC도 조금 조정 받더니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강구통이 아님에도 강구통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홍콩 남아자금이 살 수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디지가 8.43% 올랐고 징동도 6.13% 알리바바도 2.95% 올랐어요. 이 종목들은 아직은 강구통이 아닌데 향후 이제 그 2차 상장 미국의 1차 상장 해놓고 2차 상장한 종목들도 편입을 해주면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는요 지금 한화로는 1,000조 원이 이제 넘었습니다. 천조 원? 예, 한화로는. 1045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달러로 이제 약 9,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외국 기업으로서 이제 아람코를 빼고 아람코는 열외니까 최초로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또 들어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텐센트는. 그럼 대단한 거죠. 그 뭐 코앞에서 미끄러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통미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1조 달러를 알리바바가 먼저 갈 것인가? 텐센트가 먼저 갈 것인가? 페이스북이 먼저 갈 것인가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테슬라가 치고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또 텐센트가 좀 유력해졌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텐센트는 뭐 지금 좋은 자회사들 돌아가면서 뭐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 콰이쇼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콰이쇼라는 기업이 또 IPO를 시작을 했어요. 네. 26일부터 청약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청약을 받고 2월 5일날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콰이쇼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표적인 숏폼 짧은 동영상 이제 틱톡의 이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보면은 이 콰이쇼 예전에 보면 우리 연예인들도 예전에 좀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이제 뭐 이런 얼굴도 되게 막 아동틱하게 바꿔주고 목소리도 변조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쇼폼인데 보면은 이제 텐센트가 한 22% 정도 지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면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콰이쇼가 한 3억 명 정도, 네. 틱톡이 이제 한 6억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콰이쇼도 굉장히 많이 하는군요. 네, 그래서 보면 시총 지금 상장 기준으로는 한 500억 달러. 그러면 이제 한 50조가 넘죠. 네. 네, 그리고 공모를 한 50억 달러, 한 5조 5천억 정도 공모를 좀 하게 됩니다. 와. 뭐 이런 이제 콰이쇼가 예전부터 이제 한다 했는데 이게 네. 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텐센트 사단이라고 하죠. 텐센트가 지분을 넣은 애들 네. 대표적으로 뭐 징동, 메이투안부터 해서 뭐 다다넥서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좀 뜨고 있는 웨이몹이라는 회사 있고요. 웨이몹은 뭐죠? 이거는 이제 그 위챗 미니의 그 위챗 안에 위챗 미니로 그 중소 그런 판매자들이 상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이거를 그 마치 그 쇼피파이처럼 상점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세일즈포스처럼 이것들을 마케팅을 도와주는 네, 그런 네. 애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그 반독점으로 인해서 중소 상점들이 좀 포션을 늘리는 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로 네, 최근 굉장히 네, 네. 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의 유튜브로 크고 있는 비리비리. 비리비리? 네, 빌리빌리라고도 하고 비리비리라고도 하는. 요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핀투어투어 이런 것들도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뭐 이런 사단이 다 잘 가는데 대장의 텐센트도 지금 뭐 강세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게 저 예를 들면 메이투안 디엠핑이나 뭐 비리비리나 핀투어투어 이게 계열사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텐센트가 투자한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텐센트가 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거기 뭐 이제 텐센트 뮤직도 있고 네. 뭐 비상장인 뭐 텐센트 비디오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니오도 텐센트가 지분을 투자한 거고요. 아, 그래요. 뭐 엄청난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친구들이 다 많이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 상장돼 있는 비리비리, 핀투어투어 그리고 다다넥서스도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홍콩에 있는 좀 화제가 되어 있는 길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지리 자동차라고. 네, 지리 자동차라고도 하고 네. 길리 자동차라고도 하는데요. 네. 오늘도 한 5.63% 올랐는데. 아이고야. 예, 차세대 자동차 합작의 끝판왕이죠. 요새 뭐 계속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 일단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네. SK와 우리나라 SK와 수소 프로젝트를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추진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수소차까지 가는구나. 이거 당연히 수소차겠죠. 야, 길리 자동차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시가총액 한 47조, 48조 원 정도 되는데. 네. 1월 8일에는요. 바이두하고 전기차
그 회사를 같이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이두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요. 길리가 네. 소수 지분을 참여해서 생산을 담당하는 거를 바이두랑 합작을 하기로 했고요. 1월 13일에는 폭스콘과 50대 50 전기차 합작 회사 설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콘? 네, 그 애플 아이폰 만들어 준 회사죠. 아, 여러 개 걸리네. 네, 그리고 이제 1월 19일에는 네. 텐센트와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디지털 마케팅 및 저탄소 개발 계약에 대한 또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텐센트하고도 네. 또 뭘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얘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볼보를 한 100% 갖고 있고, 물론 이제 모회사가 갖고 있어요. 지르자동차 네. 모회사. 그리고 다임러의 지분을 한 9% 정도 갖고 있는데, 다임러랑 또 볼보 웨이모, 볼보랑 웨이모랑 또 합작해서 연구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네. 길리 자동차가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야 어쨌든 그 조인트 벤처의 좀 끝판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편성표 보니까 수요일날 저희 당사 진현우 연구원이 나오던데 네. 요거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아, 이 관련된 네 길리 자동차에 대한 뭐 다양한 얘기를 좀 수요일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홍콩이 더 뜨거워질 이유는. 네. 2차 상장 기업들이 계속 또 올 거기 때문이에요. 2차 상장 기업들. 예, 2차 상장이라 하면 일단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예전에 텐센트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에 가서 상장을 했어요. ADR로. 네. 근데 그것들이 보면 최근에 알리바바 들어왔죠. 네디즈 들어왔죠. 징동 들어왔죠. 다음 타자는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도 지금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2차 상장을 위해서 원주의 주식 분할을 하는 주주총회 공지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주주총회가 있을 건데 네. 이걸 관련해서 저희 또 당사 정영재 의원이 정리를 좀 해줬는데 네. 그 원주를 80대 1로 주식 분할을 하기로 했어요. 원주를 ADR 말고. 그래서 ADR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상장하는 게요. 그 이제 본토에 원주가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예탁 증서를 미국에 상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교환 비율이 있는 건데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요. 홍콩에 네. 2차 상장을 하기 전에 원주를 8대 1로 분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8대 1, 80대 1 이렇게 나오냐면 1달러가 7.8 홍콩 달러로 이게 폐그제 돼 있거든요. 홍콩 네네. 달러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마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8대 1로 나누면 아. 지금 알리바바도 뭐 홍콩에서 한 250 홍콩 달러면은 미국에선 250달러 8대 1이니까 이제 홍콩의 8주가 ADR 한 주랑 맞먹도록 해놔서 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80대 1로 한다는 건 그러면 왜 그러냐면 네. 바이두의 경우에는요. 1 ADR이 원주의 10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ADR 10개를 모아야 원주 한 개였는데 네네네. 그거를 80대 1로 원주를 쪼개니까 그러니까 1 ADR이 원주 8주가 되니까 역시 또 홍콩에 2차 상장을 하면 가격이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뭐 당연히 2차 상장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향후에 또 뭐 그 중국판 아프리카 TV로 불리는 YY 그리고 또 이커머스 이제 VIP샵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비리비리 그리고 텐센트 뮤직 이런 것들이 또 2차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또 다양한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을 하니까 네네. 홍콩은 진짜 아시아의 나스닥이 좀 계속 돼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바로 그 남아 자금이 살 수 있는 강구통 리스트는 아닌데 네. 그런 것까지 편입된다면 더더욱 또 본토인들이 내가 쓰는 비리비리, 내가 쓰는 YY 이런 걸 사러 내가 쓰는 알리바바 쓰러 또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흐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중국 특히 홍콩 쪽이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토도 또 오늘 뜨거운 업종이 없진 않았어요. 본토요? 본토도 네. 지수는 좀 미지근했는데요. 그동안 어쨌든 지금 중국 본토는 갑자기 또 한 100명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비주들이 약간 주춤했는데요. 네. 조정을 한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갔어요. 네. 대표적인 이제 면세점, 이거 이름이 저희가 항상 중국 국제 여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CTG 면세점으로 이제 저희 종목명이 좀 바뀌었는데, 네. 저희 당사는 오늘 또 한 8.83% 오르면서 다시 300위안을 재돌파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네. 이게 이제 내국인 면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하이난 오는 내국인들한테. 아, 중국의 하이난 쪽에 가서 마치 우리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 면세품 예, 사오듯이 예, 예. 하이난 가서 면세품 살 수 있게 해주는 예. 그 면세점. 예. 근데 그거를 그 한 1,700만 원까지 네. 10만 위안까지 한도를 늘려줬으니까 뭐 무한대로 거의 일반인한테는 아니, 무한대로. 아니 뭐 내국인한테 1,700만 원씩 열어주면 예. 우리는 지금 한 60대나요? 40만 원인가요? 예, 뭐 60달러? 뭐, 아니 600달러? 600달러 예, 뭐 그 정도였던 예.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오니까 돌아와서 180일 동안은 인터넷으로 또 살 수 있게.
아, 이게 중국이? 네, 그 이제 하이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북경 집으로, 상해 집으로. 아, 중국만, 아, 저 하이난만 한번 찍고 오면 무조건 저 1,700만 원씩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80일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 거기서도 잔뜩 사면은 다 못 들고 가니까 네. 거기서 산 다음에 택배로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요새 바뀌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받는 네. 분들이 생겼죠. 거기 사는 분들. 네네. 그래서 도민들에게 면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이난에 합니다. 사는 사람들도. 예. 이제는 왜냐 그분들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뭐 잔뜩 딱 그 사람들 와서 사가는데. 이거는 너무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밀어주는 거 맞고요. 대신 이제 사치품보다는 생필품 위주로 좀 해준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생필품으로 1,700만 원 어떻게 써? 이제 뭐 어쨌든 그 면세 이게 이제 면세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도민들도. 네, 네. 왜냐면 도민들만 사실은 이 혜택을 못 받았던 거니까 그런 얘기가 돼 있었고요. 갑자기 네. 또 백주 그 기업들이 갑자기 또 올랐습니다. 백주? 예, 뭐 귀지모태주도 4.57%. 아, 네, 네. 오량액도 6.8% 올랐는데 3, 4위권 하는 노주노교 양아양주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소비주들이 갑자기 또 치고 올랐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 중국을 주름잡는 거는 기관자금이라고 하고요. 뭐 물어보니까 저희 중국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신규 펀드가 계속 설정이 돼요. 그러면 돈이 있잖아요. 네. 뭘 사러 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말고 주도주인데 이렇게 한 며칠 쉰 거 있죠. 아. 그런 거 타겟해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또 약간 신재생이 조금 만약에 가다가 쉰다. 네. 그러면 그때 설정되는 펀드는 그거 살 거고 중국은 좀 이런 식으로 계속 기관 자금이 계속 그 돌아가면서 주도주를 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또 아. 비아디도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비아디 뭡니까? 예, 오늘 본토에서 7%, 네. 홍콩에서 한 9% 올랐는데요. 아, 저 정찰병이 하나 있는데. 네. 비아디. 80만 대 예약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80만 대? 네, 이게 보면은 얘네가요, 그 DMI라는 모델명으로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 모델을 3개를 또 지금 출시 예정이에요, 3월에. 뭐 진송당 이렇게 이제 얘네는 그런 다이너스티 얘네 왕조로 이름을 만드는데 아 진송당 네 진나라 송나라 당나라 네. 얘네 뭐 한 나라도 있고 원 나라도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요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네. 전기차 꼽는 플러그도 있지만 기름도 넣을 수 있는 그 네네네네네.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9일간 예약을 받았는데 벌써 80만 대가 넘었대요. 80만 대나?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 왜냐면 작년에 테슬라가 50만 대 팔았고요. 1년 내내? 예, 그리고 작년 전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예.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쳐서 117만 대였어요. 작년에. 네. 근데 9일 동안 80만 대 네, 80만 대 예약을 받았고 심지어 작년에 보면은 대부분 한 90만 대가 순수 전기차였고 중국에서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한 20만 대 팔렸었거든요. 근데 80만 대를 예약을 사전 예약을 받아버렸어요. 이건 물량으로는 되게 어마어마한 거고.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비아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원래는 이제 순수 전기차가 맞긴 한데 방향이 네. 당장 우리가 걱정되는 거, 야 이거 전기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거를 어쨌든 보완해 주는 걸로 진입 장벽 낮출 수 있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네. 많이 팔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 시가총액이 지금 한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니오가 107조 원 정도 돼요. 이제 비아디 주주분들께서는. 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 비아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둘 간의 시가총액 대결도 비아디도 이런 굉장히 사실 이거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 할 정도로 그게요. 대단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예약했다가 취소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건 뭐가 좀 있었나? 이벤트 같은 걸 좀 하셨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단하죠. 80만 대라는 거는 예. 이거 다 생산도 못 할 거예요 아마. 이거 예약 받는 거 다 1년 동안 팔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예. 자, 비아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약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마 비아디도 많이 좀 오른 것 같고요. 네. 자, 하여튼 중국이 특히 홍콩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뜨겁습니다. 뜨거울 때 항상 조심은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네. 또 대비는 해야 됩니다. 자, 마음의 그럼, 준비는 해야죠. 네. 자, 이제 유럽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만 좀 증시가 안 좋아요. 오늘 아시아 좋았잖아요. 근데 네. 미국도 나스닥 선물은 좀 좋거든요. 근데 보면 유럽 보면 닥스 지수가 한 1.8%, 네. 영국이 한 1.17%, 프랑스도 1.58%, 유로스탁스 50도 한 1.47% 내리는데요. 유럽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PMI도 상당히 예상치를 못 맞춰서 나왔고, 네. 오늘 때 독일의 이제 IFO 이제 뭐 기업 체감 지수, 그 다음에 네. 기대 평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지수도 지금 예상치를 못 미쳐서 나오는 걸 보면, 네. 버티다 그 기대 심리마저도 그런 경제 심리마저도 버티다 좀 나빠지기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 빨리 좀
기대를 했던 것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독일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네.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계속 좋질 않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빨리 뭐 가장 타격이 큰 나, 그 지역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미국 그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유럽의 기운을 받지 않고요. 미국은 어쨌든 지금은 계속 또 나스닥이 좋아요. 또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만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네. S&P 500은 0.11% 플러스인데 다우존스는 선물은 또 0.4% 하락이에요. 약간 또 유럽 영향이 있는 거죠. 컨택트나 이런 쪽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우석 본부장님도 항상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은. 그래서 바이아우로 이번 주가 실적 네. 시즌 슈퍼위크 1주차입니다. 슈퍼위크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화요일날 내일 이제 우리는 이제 수요일 새벽이 될 텐데 내일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수요일날은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2월 2일엔 아마존, 구글이 하고요. 뭐 그거 외에도 오늘 이제 자일링스 발표할 거고 네. 또 26일엔 존슨앤존슨, AMD, 스타벅스, 넥스트라에너지 27일에는 보잉, AT&T, 28일에는 맥도날드, 비자, 마스터카드 뭐 이런 네. 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뭐 실적 발표 나오는 것만 그냥 보는 것도 있겠지만 관전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죠. 네. 저희 이제 당사 이제 IT 애널리스트가 본 이번 주 실적 발표 체크 포인트 7. 야, 조심 네. 뭡니까? 예, 저희 이제 당사 유영호 의원이 좀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네. 자, 올 한 해 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보자는 겁니다. 네네. 일단은 애플부터 보면 27일에 발표를 하는데, 최초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네, 분기 매출 1000억 달러. 대단하죠. 아이폰 12가 많이 팔리고요. 아 진짜 많이 팔렸죠. 예, 맥북도 판매가 호조가 돼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 AMD가 발표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요. 일단 요새 콘솔 뭐 저기 그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예, 많이 엄청 팔리고 또 노트북도 네. 잘 팔려서요. 집에 워낙 오래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 있는데 네. 그 대신 공급 이슈가 좀 있어요. 얘네도 약간 그 파운드리 쇼티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리사수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코멘트 대책이 있냐? 예, 공급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파운드리 쇼티지에 대한 코멘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6일 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당연히 공급 이슈에 대한 코멘트를 하겠죠.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재밌는 게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요. 다른 그 뭐 인피니온이나 NXP나 뭐 르네세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애들보다도 희한하게 그동안 좀 재고를 좀 많이 가지고 간 회사래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는 재고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그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얘네가 이제 그러면 갖고 있는 재고도 빨리 소진이 된 건지 네. 그러면은 좀 초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아니면은 또 다른 품목이 없어서 그 재고가 안 빠지는지 그런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하고 뜨거운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5G 지금 네. 답답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26일 날 버라이즌, 27일 날 AT&T, 29일 날 에릭슨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올 한 해 5G 투자에 대한 강도나 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발표들을 하겠군요. 뭐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이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장비주들 좀 들썩일 수 있으니 그동안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런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이고요. 네. 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있어요. 램 리서치가 27일, 테라다인도 27일 날 하는데요. 네. 올 한 해 또 전망을 하겠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주를 받을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 투자가 올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 있고 네. 또 램 리서치는 30%가 매출이 비중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으로 원활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제재 영향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캐펙스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 26, 27일에 있는데 네. 얘네들이 또 그런 클라우드 그 캐펙스 얼만큼 서버를 증설할 것인가 데이터 센터 몇 개 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요. 네. 여기 또 우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27일 날 또 월풀이 실적 발표하는데 글로벌 가전시장 동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또 장난 아니겠네 이거 이런 얘기를 보니까. 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업계를 좀 술렁이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관전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그런 또 약간 다른 쪽으로 네. 구글하고 페이스북
또 좀 봐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네. 27일이고 구글은 네. 2월 2일인데요. 또 저희 요거 담당한 경제위원이 온라인 광고 업종은 경기 정상화로 인해서 광고주들의 좀 복귀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얘네 주 수입원은 광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는 그동안 그 광고주들 기업들이 네. 어려웠으니까 안 하다가 이제 다시 하는 사이클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투자 의욕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광고 집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그 이런 온라인 광고 업체들은 다른 뭐 이커머스나 OTT 업체들보다는 앞으로 그런 가이던스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 네? 코로나 종식을 좀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종식을? 네. 왜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뉴스를 공유하거나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거 요새 부쩍 늘었겠죠? 하나는 이제 본인의 정치 성향이 담긴 글들을 많이들 쓰세요. 주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욕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세 번째가 일상이잖아요. 일상. 일상을 막 올리잖아요. 근데 네. 일상이라 쓰고 자랑이라고 읽는다. 네. 근데 요새 일상이 없어졌죠. 네. 매일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많이 올리는 게 맛집, 쇼핑, 그다음에 여행인데 그렇죠. 뭐 맛집하고 여행을 지금 못 올리고 있으니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옛날 여행 추억하는 사진 정도 올리고 있는데 경기 정상화되면 이런 것들 얼마나 또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맛집에서 먹은 것, 또 여행 간 사진들 그런 것들이 일상이 돌아오면 가장 또 활발해질 곳 중에 하나가 SNS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서요. 이런 것도 실적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과 함께 해외 뭐 기업이라든지 뭐 주요 일정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물론 해외도 해외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글로벌은 하나니까요. 네.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는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꼭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꼭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놓치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항상 좋은 내용으로 꽉꽉 채워주시는 우리.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 요즘 서초 WM도 잘 되죠? 장난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장난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잘 되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매니저님 저 우리 고객들이 오셔서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 요새 종종 찾아와 주신 분들 계셔서요. 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너무 바쁠 때 오셔서 좀 이렇게 충분히 못 해드려서 죄송한 분들도 있고. 네.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뭐 이해해 주시겠죠. 워낙 바쁘시니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차이나, 과연 차이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 투자 전략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